아, 우리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회자분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또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우리 5월달에 어, 많은 분들이 우리 온라인 세초 우리 두고서 또 많이 수고하셨고, 또 온라인 세초가 끝났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라 또 우리 6월달에 또 후속 사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또 성령의 인도를 또잘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9장 19절에서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우리 9장 우리 19절에서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9장 네,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절 우리 사역자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사람을 얻는 전도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사역자들이 꼭 사역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비밀인데요.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서론적으로 세상에서 아마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거겠죠. 세상에는 뭐 돈도 있고 또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어, 불신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회복하면서 살수 있다면,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5월 한달 동안 생명 살리는 우리 헌신, 생명 살리는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많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모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 렘노트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렘노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마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도와주신 도와주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일 속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이 속에 들리는 사람을 어떤 인생이라고 말하냐면 본론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본론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본론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요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이 전도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필요한 오력을 주시기 시작해요 오력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면 영력을 말하고 또 지력을 말하고 또 체력과 또 경제력과 인력을 말한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본론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영적인 힘을 주시고요 또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창조적인 체력을 주시고 또 복음 경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요. 또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모든 사회자분들이 정말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왔다면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에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정말 본론 인생을 사겠다고 오늘 마음을 먹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오력 속으로 들어가는 또 그것 속에 결단하는. 우리 귀한 사회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우리 전도예요. 우리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전도 속에 있기 원하는데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불신자들은요 불신자의 신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식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신분 자체가, 영적인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느 날이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요,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것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뭐 인격이 훌륭하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터지는 날, 완전 바벨탑처럼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 것이 불신자의 인생이거든요. 왜냐하면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불신자의 상태는요 상태는 에베소서 우리 2장 1,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속에 영적으로 죽어있으니까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따라다니는 것이 불신자의 상태고요. 또 그러면서 어디에 메어 있냐면 사주팔자 운명 속에 이 사주팔자 운명 속에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진노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신자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까요? 완전히 인생을 살면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불신자의 영적 상태겠죠. 그래서 이 불신자의 미래는요, 불신자의 미래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때 지옥 배경을 사, 가지고 살면서 결국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가정과 가문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울 수밖에 없는 그 미래를 자기가 안 받고 싶어도요, 가정과 가문 속에 있는 그 영정이 대물림이 그대로 올 수밖에 없는 그 미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불신자들요 살리는 전도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불신자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서요. 그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접이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 영접이라는 것이 어떠한 혈통도 아니고 혈통이 아니고 혈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불교 가문이라고 해서 불교 집안이라서 그 밑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혈통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뭐라 말씀하면 육정도 아니다. 육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섯 가지의 감정을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뭐 슬프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두렵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고 기쁜 일이 생겼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영접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뜻이란 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아,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영접하겠다. 이러한 어떤 사람의 계획을 따라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접에는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영접할 때는요. 이 영접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영접에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영접이 되어진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불신자가 그릴소를 영접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요. 그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 저희는 이제 강서 3대교군데 그 속에서 강서로 교구 속에 지금 한 단지를 두고요. 저희가 300 영접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300 영접 운동이 되어진다라고 마, 만약에 되어진다는 것을 봤을 때는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서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이겠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 속에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전도이고요.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우리가 불신자를 영접했으면 무엇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냐면 그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주기 시작해야 되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론 말씀과 또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지만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요. 복음을 누리는 어떤 도구 도구이고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복음을 누리느냐,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에 눌리느냐가 차이가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미, 영적인 상태는 무엇을 말하며 지금 그 사람이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불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냐는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요 복음을 누리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상태를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자꾸만 어떻게 이 절대 주권을 믿냐면 내 생각 속에 있는 절대 주권으로 또 나의 소원에 있는 그 소원을 가지고, 내 소원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믿고 있고요. 또내 계획, 나의 계획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요. 절대 주권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요. 어떤 믿음을 갖고 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절대의 주권을 믿길 원하시고요. 또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절대의 주권을 믿길 원하시고요. 또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절대의 주권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믿음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데요 그 복음을 누리기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우리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하기로하시면 복음을 누리면 복음 이 체질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복음 체질이라는 것이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요. 착하게 사는 것이 복음 체질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왜 우리 이제 설자 분들이 갑자기 이제 욱하면 나도 모르게 왜 가정에서 자녀를 보면서 욱할 때가 많잖아요. 그 욱하게 욱하면 아내가 이제 복음 체질이 안 됐나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착하게 사는 것이 복음체질이 아니에요. 만약에 영적으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복음체질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체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음체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미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 복음 체질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우리 목요사회자 조장 말씀 속에 에레미야 29장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요 재앙의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체질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을 보면요 이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날 때부터 맹인을 봤어요. 날 때부터 맹인을 보면서 그 당시에 뭐 맹인이 됐던 질병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죄를 지어서 그런 줄 알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또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 올 때요, 복음체질이 뭐냐면, 그 속에서, 아,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왔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문제가 왔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미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체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 속에 불신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하는 정확한 복음이 전해져서 영접되어지고요. 그 영접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 체질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사회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말씀인데요. 어,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것도 맞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똑같은 복음 편지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 편지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 편지를 전하는데 자꾸만 사람이 사라지는 또 사역자도 있죠. 또, 사라지게 하는 것도 능력이긴 하지만 그런 것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게 원하시면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의 증인되기 원하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에 증인이 먼저 사역자들이 이 말씀에 증인되길 원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회자들이 먼저 이 말씀에 증인되게 원하신데 어떤 말씀에 증인되게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중들이 외우는 염불이나 또뭐 이단 사이비들이 외우는 그런 주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곳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 에스겔에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마른 뼈에게 에스겔이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니까요그 마른 뼈가 무엇이됐다고 말하면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의 증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말 그대로 이런 마른 뼈였거든요. 마른 뼈 가지고 뭐 시들 시들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였고 누군가가 저를 훅 불면 그냥 마른 뼈는 그냥 말 그대로 흩어지잖아요. 그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처럼 모든 지역 현장마다 마른뼈들에게요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큰 군대가 되어진다는 그 말씀에 증인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에스게서 에스게 47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요 모든 지역으로 다 흘러갔는데요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곳마다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면 강단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곳마다요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사역자분들의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강단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와도요 연약한 성도는요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강단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 내마의 말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사회자분들이 모든 지역 현장, 현장 가서 그 연약한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확인하라는 말씀이겠죠. 저는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우리 이제 강서 3대 교구는 이제 1인 1작을 이제 올려주는데요. 그 강단 말씀을 올려주는 이유는요, 연약한 성도들에게, 물론 그 카톡방만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받아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했을 때, 강단의 말씀이 흘러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받고 살아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에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말씀에 증인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활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단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을 해요.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할때예수님이 어떤 것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물리쳤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배고플 때, 너무 배가 고플 때그 사단이 시험했던 게 뭐냐면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사단에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었으면 만약 예수님께 이 말씀이 없었으면요. 바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려면 중요한 것은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때요 그것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를 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저의 말씀, 저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우리 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물론 뭐 특별한 어떤 말씀이 아니지만 제가 붙잡은 말씀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이게 저의 말씀이 저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훈련을 참석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캠프를 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면요, 일단 그 말씀을 가지고 대입하기 시작해요. 그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으면요. 어떠한 것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 우리가 어떠한 말씀에 증인되기 원하냐면 치유의 말씀에 치유의 말씀에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치유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감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 간절과 골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된다고,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합당한 그릇으로 갇혀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요, 무엇이 치유받기 시작해 다냐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게 있어요.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가요 우리에게 자꾸만 기준이 되고요. 그 상처가 우리에게 동기가 되기 시작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렘런트들이요 갑자기 그 공부를 한다고 막폼 잡을 때요, 그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게이 아이가 공부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이 아이가 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까?라는 곳 속에 그거를 보기 시작해요. 많은 아이들이 물론 냄눈트든안걸수 있지만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가 어떤 동기도 있, 있지만 상처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아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뭐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는지 그것이 혹시나 상처 때문에. 그 기준이 되어서 동기가 돼서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지 대해서는 우리가 사역자로서 구별하고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자꾸만 기준이 되고 동기가 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요. 이 상처가 치유받, 치유받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요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치유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상처들이 치유받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이 되기 원하시고 또 어떤 말씀이 되기 원하시면 해답의 말씀 해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해답의 말씀이란 것은 뭐냐면 히브리스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기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의 어떤 고민이 있을 때요 그 고민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강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 이런저런 고민을 할 때요 반드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단에서 답을 얻을 때요, 어, 정말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요. 답을 얻으면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요. 문제 속에 도피하거나 그 문제 속에 절대 동화되지 않고요. 그 문제 앞에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해답의 말씀이요. 그 5월달에 이제 이런 4월달이겠죠. 4월달 정도에 이제 오, 이번에 했던 우리 새초 새생명 초청을 앞두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인도받기 위해서 참 마음속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런 그 코로나 시대 속에 어떻게 새생명 초청을 인도받을까라는 고민 속에 많은 그런 어떤 마음속에 고민이 있을 때요. 금요기도 했대. 하나님 어떻게 제 고민을 아시고요. 말씀을 주는데그 말씀이 뭐냐면 함께 가는 미션 실현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 나의,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동력자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가면 된다. 왜 미션을 실현할 때, 자꾸만 나 혼자 하려고 하는가? 라는 어떤 그런 고민 속에, 너무나도 저에게 해답이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해답이 되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도피하거나, 동화되지 않고요. 그 문제 앞에 말씀 붙잡고 차근차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죠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이 정말 해답의 말씀을 강단해서 딱 들을 때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말씀의 증인 속에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치유의 말씀이 되고 해답의 말씀이 되는 우리 사회자 되시기를 예수의 말씀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성취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사역자들의 사역 속에 반드시 성취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성취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마음 속에 그 찔리는 말씀을 들어요. 주중에 그냥 내 생각대로 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찔려지는, 아,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라는 그런 말씀만 듣는 거죠.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찔림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은 그 말씀에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그 캠프를 좀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캠프를 하면서 참 하나님 그 강단의 말씀이 현장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이 막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택함 받은 자라는 우리 말씀을 강단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 속에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가 졌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때 우리 그 방아마곡에 가서 우리 전도 캠프를 했는데 방아마곡에 딱 가니까요. 우리 2주 전에 만났던 중학생들이 그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참 감사하게 어떤 권사님이 미리 예비 캠프 속에 우리 수요일 날또 가니까 너희들 나와 있어라라고 문자를 보내셨나봐요. 그랬더니 딱 가자마자 한그 2주 전에는 9명이었는데 한 11명까지 늘려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가니까 가자마자 봤는데 저를 보자마자 아이스크림 사다내라고. 보자마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아이스크림이 없고 싶냐고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2주 전에 같이 갔던 우리 간사가 너희들 또 나오면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마음이 막 얻어먹겠다라고 오면 사주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사주는데 얻어먹겠다고 오면 애네들 아닌가 보다 하고 딱 마음을 접고 너희들은 가라고 했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나 오늘 너희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주지 못하고 내가 사준다고 약속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안 사주겠다 하고 딱 하고 보니까 초등학생 4학년짜리가 두 명이 딱 있길래 그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사달란 말을 안, 하, 안 해가지고 그두 명을 딱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따로 앉아가지고 이제 보금전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영접해서 이제 갔고요. 그런 가운데 한 중학, 같이 있었던 중학생 한 명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저희한테. 불러 가지고 관심 가지게 불러 가지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참 감사하죠. 그 시간에 그렇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했던 어떤 아이는 저게 이제 목사라는 걸 알고 유튜브에서 그 연불 연불을 틀어 가지고요. 제 옆에 와 가지고 자꾸만 뭐 나무 아미 감사 뭐이 이런 고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와 가지고 방해한다고.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 하니까 이제 또 가고 막 그랬는데 그 복음 딱 전할 때요. 그 시끄렀던 애들이 다 사라지고 딱세 명만 있는 거예요. 그세명 중에 그한 아이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게 됐고, 그 아이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올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어 갈수 있대요, 올수 있대요. 그럼 내가 토요일 날 연락할 테니까 그뭐 핸드폰 잘 보고 있어라 하고 헤어지고 제가 토요일 날 연락하고 주일로 연락했다니 올수 있냐 했다니 참 감사하게 했던 말이 뭐냐면 친구 데려가도 돼요. 너무 감사한 말이죠. 혼자 와도 되는데 친구 데려가도 돼요. 어, 뭐, 얼마든지 친구 데려와라. 하고 했더니, 두 명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11명 중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세 명이 온 거예요. 택함 받은 자세 명이 왔는데, 그세 명이 왔는데, 너무 또 신기하게요. 그세명 중에 두 명은 영접했어요. 그 마구 현장에서 영접했고, 한 명은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한 명은 그냥 끌고 오는데, 그 끌고 오는 아이가요. 저를 만나가지고 8층까지 올라갔는데, 그 8층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한테. 뭐라고 전화왔냐면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냐, 무슨 교회냐, 빨리 와라. 8층까지 와서 제가 그래서 걔한테 한 시간 있다 가라고 해라. 한 시간. 한 시간만 놀고 간다고. 왜냐면 들어오기만 하면 신분이 바뀌는데 그그 그 8층 앞에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1층 내려주면서 그 두유, 제가 어떤 우리 참 감사하게 어떤 치사님이 저한테 밥못 먹을 니까 두유를 주셨거든요. 두유를 이제 그 아이한테 줬어요 너 이거,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 하고 보냈다니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신분 바뀌었다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신분이 바뀐 두 명은 예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 택함을 해주시는데 그 앞에서 신분이 안 바뀌니까 또 사단이 장난질해서 또 데려가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강단 말씀이 택함 받은 자 속에 청함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졌다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됐거든요. 우리 귀한 설자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때 강단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찔림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요. 어, 많은 사람들은 언약계를 따라가요. 언약계를 따라가지만 언약계를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지만 언약계 앞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무장한 자. 무장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무장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 중심으로 사역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취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자분들이 사람을 세우는 말씀 속에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해답의 말씀, 성취의 말씀에 증인되는 우리 사자들시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우리 얻는 사람을 얻는 기도예요. 우리 사람을 살리는 전도는 전도자라면 또 사람을 세우는 말씀은 증인이라면요, 사람을 얻는 기도의 정체성은 전도 제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도 제자의 응답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얻고자면요 반드시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들의 이 기도 속에요 반드시 영혼과 현장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야지만 그 기도 속에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내 편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과 원리스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들의 기도 속에요, 이 영혼을 위한 현장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우리 22장 34절에서 이 40절 말씀을 보면요 십계명을 어, 말하면서 두 가지 얘기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면 이웃사랑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이웃사랑이라는 게 너무나도 오해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왜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웃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말한 것처럼, 수요예배,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안진뱅이에게, 선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이웃사랑 하라고 하니까,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그 육신적으로 이 사람을 늘 선전 미문에 누군가가 매서 거의 갖다 줘야 되는 그런 봉사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자꾸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돈을 주는 그 안진뱅이를 그렇게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은 뭐냐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우리도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훈련받는데도요. 자꾸만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요. 분명히 예배 속에 말씀 속에 훈련 속에 늘 있는데도 자꾸만 사역자인데도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데요. 이 연약한 성도는요. 지금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갓난 아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갓난 아이인 그 연약한 성도는요. 더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주고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라는 말씀이겠죠 이웃사랑 중에 진짜 이웃사랑은 뭐냐면 흔들리는 그 사람에게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흔들리지 않는 고민 없는 갈등 없는 그런 어떤 답을 얻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자꾸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이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도자 바울이요. 이 사람을 얻는 기도를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전도자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에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지혜와 이 계시의 영이 자꾸만 임해서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걸 놓고 기도했고요 또 무엇을 기대했냐면 너의 마음에 눈을 밝혀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나는 것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했고요. 또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놓고 기도했고. 19절에는 그의 심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요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연약한 성도가 지혜와 개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도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바울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이부신자들에게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속사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모라이 되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사람의 겉사람이 아니고요. 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도록 이걸 놓고 기도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리스도가요. 우리 마음 속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다는 것을 알게 하, 하도록 기도했고,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으며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뭐라고 말씀하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전도자 바우니요, 불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요.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귀한 사회자 분들이 막연하게 요번에 어,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사람들. 또, 연약한 성도들이요, 막연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베푸신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또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소가 날마다 우리 마음에 있고, 그 그리소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얻은 사람이요, 이런 동력자가요 또 이런 제자가요 우리에게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힘을 안, 내, 안 줄래야 안줄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서 얻은 제자들이 동력자들이요 누구냐면 로마서1 6장에 제자들이겠죠 이렇게 기도해서 얻은 제자는요 반드시 동력자의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요 전도자의 동력자가 되고 전도자의 식주인의 응답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전도 속에 또 사람을 세우는 말씀 속에 사람을 얻는 이 기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로마서 16장에 이 동력자들 또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결론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구장 우리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어떤 말씀이 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행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행한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또 내가 연약한 자에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도리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한 것은 그 율법 없는 자를 내가 얻고자 함이라고 말하고요 또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약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고 구원하고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면 복음은요. 복음은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우승요 다양성이라는 거. 복음은 유일성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옷은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 앞에서는 이러한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고요. 또 제가 이제 초등부 사역도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초등부 갔을 때말씀 전할 때는 이렇게 막 칠판 가득 채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해야 되고, 또 어떤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노숙자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고요. 또 반대로 엘리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엘리트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겠죠. 복음은 유일성인데 복음의 옷은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한 것은 그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복음의 옷을 다양하게 입고. 또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입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있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연약한 자에게요. 너무 수준 높은 간증을 하면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돼요. 나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바쁜데 자꾸만 그 나는 부도가 났는데도 복음 누리면서 살수 있어 하면서 너무 수준 높은 그런 간증을 하면요 그 연약한 자는요 오히려 그 수준 높은 간증 때문에 시험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그 상대방에 맞는 상대방에게 맞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6월 한달 동안 후속사역이 또 진행이 되는데요. 그 후속사역 속에서 많은 분들이 또 교회화가 될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또 배려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또 옷을 입고 또 간증을 하고 뭐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절에 나와요.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것은,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씀은 스스로예 스스로. 우리 남자분들이 집에서 청소하고 또 설거지 할 때요. 그 청소와 설거지가 아닌 경우가 있대요. 아닌 경우가 뭐냐면, 왜그 아내가 설거지 좀 해줘, 청소 좀 해줘 해서 하면요. 그거는 청소한 게 아니래요. 또 설거지 한게 아니래요. 그럼 뭐가 청소한 거고 설거지 한 거냐면,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죠? 아내가 해달라고 해서 하면요. 나는 했지만 한게 아니래요. 참 억울한 얘기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 무엇이 한 거냐고 물으면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할때 그게 한 거라고 인정을 해준대요. 그처럼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또 미션을 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어떠한 말씀을 받고 어떠한 미션을 받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무엇을 해라고 할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종이 될때 사역자가 될 때요. 그때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정말 스스로 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사역자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언의 모든 사자분들이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전도 속에 또 사람을 세우는 말씀 속에 또 사람을 얻는 기도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역자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 한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세 가족들을 후속 사역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오력을 채워주시옵시고 또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 날마다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 사람을 세우는 말씀, 사람을 얻는 이 기도 속에 있기 원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